말이 안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요. 합. 어? 저 건물은? 너무 랜드마크 아닌가? Anyways, yes, I am going back to Dekira. Day6의 Kiss the Radio. I'm glad. Looking forward to it. And yes, there is something on my neck. (웃음) 또 이제 페스티벌 비밀라에서 좋은 또 상을 챙겨주셔가지고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MVP라는 또 좋은 상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해볼래요? 감사장 최고의 아티스트 MVP 아티스트 0K T6 위 아티스트는 뷰티풀 미트 라이프 2023년에 방대하면서도 노련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선진 공연 문화를 선도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고의 아티스트 MVP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빼야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왜 할아버지가 된 거냐고요? 부끄러워서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또 재밌게 잘 하다보니 마이데이가 또 벌써 6살이나 되고 아유 많이 컸어요. 어? 어디긴 차 아니지? 따블루 우리 도훈이가 들어왔는데 도훈아 아무리 만 나이가 돼도 너는 나와 영현아라고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지 못한단다. 난 언제나 너의 형일 거야. 언제나. 얼마 안 남았지. 고생 많았고 마지막까지 다치지 말고 도훈아 그거 해줘. 얘기해. 그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해줘. So Dowoon is actually in this room right now, or in this live. So he's gonna say happy birthday to you guys. 오늘 우리 마이데이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 좀 해줘. So he's gonna say happy birthday. I'm waiting for it. 'm still waiting for it. I might not be able to read every single comment, but I can read yours. 그래, 마이데이 생일이더라고. 그래서 Happy birthday, 하트! 좋아! 아이고. 이것도 통역 좀 해달라고. So he said, Guess I realized today was my day's birthday.
Happy birthday, Hatu! That's actually what he said, yeah. Yeah. Happy birthday to you. Anyways,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고 있지요. 또 좋은 하루 너도 보내시게나. 고맙구나. 아,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마이데이한테 한 얘기구나. 그래. 좋은 하루 보내시게나,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하루 약간, 아, 심지어 오늘이 생일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 약간 그 제2의 생일인 것처럼 잘 먹고 잘 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말이다. 오늘 퇴근길 노래 추천해주라. 퇴근길에, 아, 진짜 퇴근길에 어울릴만한 노래가 있는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래, 오늘 미역국 드시면 좋겠다. 저녁 메뉴 추천은 할게요. 미역국이랑 또 흰쌀밥이랑 김치랑 싹 해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근데 알죠? 미역국이 맛있으면은 진짜 든든한 식사 되는 거. 요즘 막, 아, 지금 많이 가라앉았네. 모기들이 다시 또 돌아오는 계절이 됐더라고요. 아주 여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거 켰어요. 그 모기 퇴치 그 꽂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키니까. 그리고 그거 킨 다음 날에 날라다니고 있는 거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손에서 뭔가 터지진 않았고 기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죠. 미안하다. 제육의 미역국 좋아? 맛있겠는데요? 맛있겠네. 이 you too. You guys know 미역국? Have you guys had? Might sound awkward if I like translate it in English. It's like seaweed soup, I think. But it's good. Trust me. Korean seaweed soup. I don't know if that's the like correct or for it, but trust me, it's good. We have that when it's our birthday. 데키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거는 라디오를 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 아직은 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콩으로 볼 수 있죠. 그쵸? 앞머리는 언제 길어지나요? 그러게요. 왜? 그러니까 한번 그 너무 약간 지저분하게 나가지고 엄청 많이도 아니고 살짝 엄청 살짝 그 다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자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길지? 네. 디세 아살라말라이쿰. 아살라말라이쿰은 아는데.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This is a song though. Everything you do, cause you were all yellow. Yeah, it's from Yellow, right?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요? 아, 뭐 기분이 안 좋을 이유가 있나요? 마이데이의 생일인데. 아, 그분 노래. 그쵸. 몇 개의 영상 봤어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스타디움 쫙 채우는데 멋있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저는 뭐 하나를 끝내고 다른 거 하러 갑니다. 까짓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조금만 기다려. 뭐 계속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막 저 어디 갑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Yeah, so there are people who just came in, so probably didn't hear what I said before. People are asking me where are you going? I'm obviously in a car going somewhere after finishing a schedule going to another, but that's all I can say. I can't just wait for a bit. You guys will know soon enough. 노래 스포. 아, 그 시간이 돌아왔나요? 스포 타임이 돌아왔나요? 진짜 이때가 제일 재밌어. 그냥 0K는 몸이 다섯 개인가요? 안타깝게도 하나라가지고 가끔 두세 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스포일러. This part might be more fun than actually making the album. Ah. 영혼이 담긴 곡. 아, 이거 괜찮잖아요. 했었죠? 나쁘지 않았죠? 영혼이 담긴 곡. 이렇게. 요 정도? 이거 스포가 아니라고요? 파리로 와주시면 안 됩니까? 아히. 늘 말씀드리지만 부르면 불러주시면 가지요. 예. Go to bed versus no. 잠들기 대 잠들지 않기? Of course, 잠들기. 당연히 잠드는 거 좋아하죠.
인생 네컷 찍을 때 재밌었나요? 아, 당연히 재밌었는데, 요거는, 뭐, 예. 그치. 그리고, Please sing, 스파르아쿠? 등알라라쿠 스와라티니문 만길라마무 스파르아쿠 디리무 How do I remember the lyrics? 아니 제 곡도 가사를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했지? 어떻게 부른 거지? 다시 한번 줘. 나한테 줘. 줘. 좋다. 고등학교에 와달라고 그랬거든요. 아, 불러주시면 가죠. 제가 갈 일이 있으면 뭐 가죠. 안 피곤하냐고요? 그 아니에요. 오늘은 괜찮고 중간중간에 계속 잘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또 살짝 몰았다가 또 더 몰아서 쉬고 최대한 막 계속 힘든 상태에서 막 이렇게 가려고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파쿠페 리스트 스포요. 그거는 아직 그 대충은 있는데 조금 더 불러보고 하면서 만약에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계속 변동해보려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예. Yeah. 요즘 알람 소리 러브 퍼레이드인데 진짜 효과 짱이에요. 그 제가 최근에 어디에서 잘 일어나라고 알람 소리를 녹음을 했는데 그거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안 쓰나 보네요.
야 공부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야 공부해. 뭐해 지금? 빨리 공부해. 저기 이제 X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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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공부해. 아 죄송합니다. 아 누가 무섭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마배. 어. 또 그러면 또 안 하고 싶죠? 예. 하지 마요 그냥. 에. 어차피 해야 될 때 하게 돼 있어. 뭐. 아 근데 진짜 공부만 하는 사람 진짜 대단하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진짜로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진짜 엉덩이 붙이기를 못해서. 취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 인생 여러분 인생 영현이 인생 모두모두 화이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원하는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간 곳이 그 원하던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친구들 이제 많이들 취업하고 그런 나이들이 됐잖아요. 근데 얘기들 들어보면은 참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그 거기에서 또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다들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다들 인생 화이팅입니다. 대학 입시도 화이팅. 사실 인생에 화이팅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모든 거에 있어서 화이팅 해야지. 아니 제가 그 거에 안에 있으면서 쇼츠를 이렇게 넘겨보는 거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실 제 많이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들 많이 또 잘 몰랐던 것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쥐어지면 하겠지만 뭐 챌린지라든가 춤이라든가 뭐든 쥐어지면 그러니까 막 하기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막 이거를 기대하기는 좀 영현하다 원필인데 솔로 제목이 뭐라고? 라고 물어봤는데요. 원필은 아직 우리는 동갑이 아니란다. 아직 아니야. 예의가 없어서 안 알려주겠어요. 예? 메인 댄서? You think I am? No. Our leader. 성진. That's how you dance. 아 근데 진짜 다시 만나이로 돌아가면 얼마나 웃길까. 그 저희가 또 나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 누가 이제 서른을 맞이하는 순간을 두 번을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냐고요. 거의 뭐 시간여행 아니에요. 나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현상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아마 한동안 질릴 때까지 장난치지 않을까. 잡지에서 20대 마무리 멋 그니까 20대 마무리 멋지게 했는데 그니까 막 그때 막 아 뭐 마지막 그 입니다 뭐 그러고 인터뷰 되게 딱 그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갔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조만간 또 서른을 맞이할 것 같고요 예 이거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재밌어 나한테는 9살 같은데 앞에 숫자가 몇 개 빠진 것 같아요 네, 9살은 아닌 것 같고 자, 29살에 두 번이나 내는 사람 그렇네 그때도 이 나이였고 그 앞으로 맞이할 나이였구나 신기하구먼 이게 웃긴 일이에요 참 You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too But So what I'm saying is So in Korea there's gonna be An age change soon. I forgot when. June. I think sometime this month. 이번 달인가요? 그 만으로 바뀌는 게? Yeah, sometime this month. So, I don't know if you guys know, but Korea has like a different age system. But we're going. To the same system that everywhere else has. And that's gonna make me going from 30s back to 20s. So that's something that I don't think anyone experienced before. So, yeah, time travel. I'm gonna be 1 year younger? No, I'm gonna be 2 years younger. I don't... That's crazy. Because I'm 31 in Korea right now. But going back to 29. Soon. So I'm gonna... I guess I'm gonna be friends with One Pill soon. I don't know how it's gonna work. Yeah. 아하. 그렇습니다. 'Wish you happy birthday. I wish everyone in this room happy birthday because it's your birthday and my day's birthday. And if you're my day, today is your birthday. So eat well, do whatever you want to do, go out, or stay home, do whatever. Yeah!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저는 저의 다음 목적지에 조만간 도착할 것 같기 때문에 뭐냐면 손을 흔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So I'm almost at the place that I was going to And I guess I have to Just let me wave I know It's different from the lyrics that I wrote, but
I guess I have to wave goodbye. But see you soon. Pretty soon though. 어쨌든 생일 축하드리고요. 뭐냐면 조만간 또 뵐 거고요. 그니까 뭐냐면 이제는 금지 TV, 굿바이 금지 TV, 금지 금지 TV, 금지 금지 TV. 또 봐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금방 또 보고요. 오늘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See you guys soon. Bye bye. 생일 축하해요.